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 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앙부시어는 인위적이면 안 된다. 앙부시어 주법은 인위적이면 안 돼요. 앙부시어가 왜 인위적이면 안 되냐? 그게 뭔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요. 많은 분들이 주법을 어떻게 해라? 어떤 모양을 해라? 어떤 것을 해라?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연주에 대한 기량이 좋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어떤 주법을 입에 힘을 꽉 물어서 불든 아랫입술을 까서 불든 뭐 턱을 내밀어서 불든 어떻게든 다 연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찾아서 보셨거나 이 강의를 지금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만났다면 내가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연주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인위적인 주법을 얘기하는 어떠한 정보나 이야기들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해요. 될 수는 있어요. 잠깐. 제가 왜 주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이렇게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법 때문에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편해야지. 어디가 아프지 않아야지. 답답하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연주가 잘 되고 뭐든 잘 돼요. 편해야 돼요. 어디에 힘이 들어가면 모든 예체능, 모든 예술은 다 무너지고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뭐가 편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향상이 될 수가 아예 없어요. 편하지 않으면. 힘 빼는 연습에 아주 목숨을 걸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계속 힘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아직도 저도 힘 빼려면 멀었어요. 근데 힘 빼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해요. 입이든 몸이든 손이든 어디든. 손에 악기를 불고 있는데 손에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 밸런스가 많이 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리를 많이 안 가도 되고 내가 악기를 더 건강하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이 손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악기가 금방 고장이 나요. 담보가 찢어지고요. 뭐 어떻게든 돼요. 밸런스가 틀어지고요. 앙부시어 입에다가 힘을 많이 주게 되면요. 입이 아파요. 입이 아픈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입이 지치는 거는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입이 지치고 지치는 거는 되나? 아랫입술이 아프고 막 입에서 피가 나고 그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처음이니까 아프죠. 맞아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죠. 계속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아파서. 입만 아프면 괜찮아요. 손도 아파요. 다 아파요. 그게 왜 그래요? 힘줘서. 다 인위적으로 해서 그래요. 이 악기라는 색소폰이라는 것은 나한테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와야지 되고 그냥 이 악기가 목에 매달려져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내가 얘를 들어요. 악기를. 내가 입에 힘을 줘요. 앙부시어를 줘요.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힘만 뺀다면.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주법은요. 5예요. 5. 5에 아랫입술 조금만 말고 위치와 패치에다가 정확하게 딱 거정하고 아랫입술 조금만 말고 우 우하고 후 불면 저음이고 고음이고 다 나요. 다 편안하게 나요. 입에 힘줘.
던져요. 이중음 소리나 막 이 막 음이 두 개 세 개씩 들려 막. 그래서 안 돼요. 입은 오예요. 오. 그리고 안에 살짝 말고 딱 치아 고정 딱 하자 치아로 위치하러 패치 딱 고정하고 오한 상태에서 후 부르세요. 아랫입술을 최대한 리드에 아랫입술을 리드에게 닿기만 하고 있어야지 얘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하고 부세요. 그럼 얼마나 소리가 퍼지고 이뻐지는 근데 소리가 그냥 빰 하고 나요. 씨라는 소리가 빰 하고 소리 나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소리가 너무 퍼지잖아요. 되게 이쁘지 않잖아요. 그것을 내 스스로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점 큰 소리가 나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옆에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아니면 이제 제 그 이제 내가 하다 보면 선생님이 있으면 더 소리 이뻐지게 모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도 내가 계속 불다 보면 이 앙부시어가 이 호흡 내가 편안하게 불고 있는 이 호흡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입은 편안해져. 입은 하나도 안 아픈데 소리가 딱 모아진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편해지고 될 수가 있는데 왜 이 앙부시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앙부시어를 가지고서 뭐를 해라. 어떠한 준법이 맞고 뭐가 맞다. 삑살이 빡빡빡빡 나고 소리 답답하고 핀마이크 없이 연주하는데 핀마이크 빼면 완전 깡통 소리 나고 어떠한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떠한 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입을 물어야 되는 오프닝이 있다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색소폰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저기서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인위적이면 안 돼요. 가식적이면 안 돼요. 뭔가를 막 이렇게 척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입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그냥 휘파람 불듯이 편안하게 오 하면 그냥 입이 오가 되잖아요. 오를 내가 오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소리가 편안해진다면 그 다음에 소리가 이뻐질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